안녕하세요. 피그다람쥐입니다. 얼마 전 다이어트 과학자 채경님 집밥 클래스에서 에리님 마녀스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식재료는 동영상 설명란에 적어 둘게요. 키토식을 하다 보니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코코넛 밀크, 토마토홀, 카레가루 등을 사용해서 만드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동시에 저에게 특별한 음식을 선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먼저 당근과 샐러리, 양파를 분량대로 잘라 넣어 주었어요. 고기는 코스트코에서 벌크로 산 소고기입니다. 에릭님은 양지로 만드셨어요. 물에 소금 간을 하여 칼집을 낸 토마토를 익혀줍니다. 껍질을 벗기려고 살짝 익히는 작업이에요. 껍질이 있으면 씹히는 맛이 달라서 꼭 벗겨서 사용해야 돼요. 저는 쿠쿠 멀티쿠커를 사용하고 있어요. 쿠쿠 멀티쿠커에 버터 100g과 에릭님이 소개해주신 소기름도 넣고 잘라둔 소고기도 넣었어요. 그 다음 볶음 요리 모드로 7분을 볶았어요.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볶아지더라고요.
집안에 버터 냄새가 가득했는데요. 쿠쿠 멀티쿠커를 열어 한번 뒤적뒤적 해줬습니다. 홀 토마토를 넣어주었어요. 손으로 으깨서 쿠쿠 멀티쿠커에 넣어주세요. 썰어두었던 야채를 넣어주세요. 순서에 상관없이 다 때려 넣어주면 됩니다. 삶아둔 토마토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월계수잎, 마늘, 생강, 오뚜기 클린한 카레가루, 알룰로스, 소금, 후추, 화이트와인, 코코넛 밀크, 물을 넣어주세요. 에리님 레시피에는 토마토 페이스트가 들어갔는데 저는 품절이 돼서 못 샀어요. 쿠쿠 멀티쿠커에 만능 조리 20분으로 설정하여 뚜껑을 닫아주시면 예열 후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마녀스프예요. 기름과 버터가 충분히 들어간 마녀스프이기 때문에 풍미가 달라요. 요리에 영감을 주신 에리님께 감사합니다. 열심히 먹고 살 빼야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